지금 몸싸움 파울안이었습니다. 오산정보구 역습을 노립니다. 남승은에게 연결. 자, 남승은 왼발! 자, 뒤편! 뒤편! 골! 오산정보구의 선제골! 장서영입니다! 키퍼 맞고 나온 세컨드 볼을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올해에만 여전고를 상대로 4연패를 당했던 오산정보구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승윤 선수의 과감한 왼발 강하게 깔리면서 키퍼를 맞고 나왔는데 곧바로 장서영 선수가 따라왔습니다. 아, 이번 대회에서 이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오산정보구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포항여전고를 상대로 오히려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길게 갑니다. 가슴으로 떨궈넣고 살아있습니다. 터닝슛! 골! 포항여전고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오산정보구를 상대로 강한 모습 이번 축에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 전유경 선수로 보이는데요. 오른발 길게 크로스 가슴으로 완벽하게 잡아놓고 자 슛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전유경 정말 대단합니다. 오산정보구를 상대로 자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다면 현재 4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유경 포항여전고에게 귀중한 동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오산정보구 아, 두 명 사이 좋은 돌파 왼쪽 벌려줍니다. 선수 있어요? 왼발! 약간 떴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올라와 봤던 이주아 선수의 시도 천천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쪽 패스 정확히 연결됩니다. 스루 패스! 자 여기서! 여기서! 골! 전유경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오산을 상대로 멀티골! 계속해서 오산정보구 킬러로서 전유경 선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 전방 패스가 유효했고요. 기가 막히게 공간을 봤습니다. 왼발로 침착하게 툭 밀어넣는 득점. 힘들 수 있던 한 골 싸움에서 두 골 차로 벌리게 되는 전유경의 소중한 멀티골이 나왔습니다.